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선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하며 그것을 그림으로 바꾸어 그려야 한다. 침대를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의 머리엔 무엇이 떠올랐는가? 침자와 대자라는 글자인가? 아니면 어떤 그림인가? 그림이라면 시트가 말끔하게 새로 씌워져 있는 침대인가? 아니면 이불이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침대인가? 또 비어있는 침대인가? 아니면 누군가 누워있는 침대인가? 우리의 잠재의식은 숫자나 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반응한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필요한 그림들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것이 손목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집이든 그림으로 그려서 몸에 지니고 다닌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이 방법으로 나는 매번 큰 효과를 보았다.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이루기를 바랄 순 없는 일이다. 우리 인간의 뇌는 위치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필요로 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극의 홍수에 그냥 몸을 내맡겨서는 그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하고 부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6년 만에 평범한 기계공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오른 성공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6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을 구했습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지요. 사진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 부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내 얼굴을 붙였습니다.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사람들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1년 정도가 지난 뒤 나는 이제 그것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그 사진은 내가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실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년 만에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가 사진에서 오려낸 얼굴의 주인은 회사를 떠났다. 당신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오늘 내가 10년 전 꿈꾸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당시에는 기적처럼 보였던 일이다. 나는 당시 내가 바랬던 것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거의 없다. 이제 나는 이 방법의 효력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이룬 것도 없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의 소주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본다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의식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보도 셰퍼 저자의 돈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